사탄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와 구원받은 신자의 차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차이가 나고 거기서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불신자 상태를 이제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우리 이제 불신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여러분이 이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보면은 렘넌트 그러면은 우리 뭐 주로 이제 나이 어린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후대를 이야기하죠. 렘넌트 문제들 이전에 여러분 오늘 진짜 안다면은 그 렘넌트 애들 문제 이전에 이미 가정 문제지요. 이렇게 좀 더 그 서로 올라가면은 가문의 문제요, 부모 문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이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우리 렘넌트들의 어떻게 보면 행실, 눈에 드러난 행동을 보고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말하거든요. 이미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렘넌트들이 이미 상처가 가득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로 어떤 상처냐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또 교회에 대한 상처지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 있어요. 렘넌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부모들이 믿는 집안에 렘넌트들이 많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 얘기하면은 그럼 이 렘넌트들이 뭐가 이미 상처가 있냐니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에 상처가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직자나 교역자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또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부모님들의 어때요 말과 어떤 행실에 어떻게 보면 일치되지 않는 복음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거나 말은 그리스도 하면서 자기 문제 속에서 계속 실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애들에게 상처가 이미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메시지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이미 뭐냐 황폐져 있어요. 황폐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애들이 보입니다. 그렇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뭔가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실과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와 그 결과가 지금 삶의 문제를 내가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자신도 내가 싫고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감정 생기고 갈등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이 렘넌트들 청소년들이 지금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고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까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이 바뀔 만큼 뭐가
메시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듣게 되고 이 메시지가 진짜 우리 영혼 속에까지 뿌리내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각인을 뒤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어른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이해. 그걸 조금 수용하시고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이고 교회의 중직자고 저를 위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뭐냐니까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거든.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도 제가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안 되다가 내가 됐잖아요. 그 어떻게 됐는가를 내가 알거든. 그 말은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인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인 거지만은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좀 다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남편 계시죠?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아내가 있겠지요? 그 불신자 남편과 아내는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 어차피 모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다고는 여러분을 쳐다보거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거든. 근데 보이는 항상 뭐 교회 갔다 오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약간만 뭐 문제 생기거나 약간만 이렇게 일 생기면은 자기보다 더 악하거든. 그러고 뭐 비슷하거든. 그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뭐 하나님 가는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전혀 뭐 자기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뭐냐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현실 도피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불신자 상태를 오늘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을 보면서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실제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뭐 어느 날 하나님 성령 역사해야 되거든. 제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으로 불신자 전도를 실제로 하나님이 제가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했는데 제가 진짜 어떤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내가 아는 것만큼 사실은 뭐냐 내 옛날 과거가 보이고 현장에 불신자가 보였거든요. 그 진짜 뭐냐 내가 전도를 하려고 막 했지만은 실제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르고 세상이 보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요 내게 만나게 하셨다니까. 제게 보이셨어요.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복음 진짜 누리고 깨달고요 깨닫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또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불신자의 실종과 불신자 상태를 실제로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불신자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좀 듣기만 말하면 영적 문제끼리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가 안 돼. 불신자는 진짜 뭐냐 불신자 상태인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가 지금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순간.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가 안 되지. 불신 전도가 안 되지. 그런 상태로 직장에서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불신자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영접은 시키는가 몰라도 영접되고 난 이후에 관계가 지속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면은
보입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남편, 지금 40년, 50년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 가문 배경 속에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받은 상처 속에서 이 사람에게 뿌리 내려진 것, 각인된 것, 체질, 그걸 여러분 정말로 알고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놓은 게 맞다면 기다려야죠.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 그런 말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내 감정이 올라버리고 내가 불진수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전도가 안 되는 거라니까. 고개를 너무 많이 심하게 끄덕거리면 다 들켜요. 그 제가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교회는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 실제로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엉뚱한 일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딱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조금 깨달아지면서 내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진짜 뭐냐, 불신자가 복음받아야 될 불신자가 내게 보이고 내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다니까. 내가 이 사람 믿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래가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을 차근차근 도와주다 보니까 그 가족 가문 전체가 다 돌아왔다니까. 여기 뭐 상담학이라든가 여러분 여기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하고 심리학을 여러분 전문했다 전공했다 할지라도 불신자 전도 그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전문성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적인 모든 이론이요, 재해석돼야 돼요. 재적용돼야 돼요. 재창조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온 일이 없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껍데기라. 그 말은 그 지식과 이론과 논리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그런 거에 영향받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불신자 상태, 이 상태가요 어떤 절망의 상태고 어떤 멸망의 상태에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잖아. 그죠?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썼던 해밍웨이, 세 번 이혼하고 자기 엽총을 가지고 사냥하던 엽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총사가 죽었잖아. 자살했잖아. 해밍웨이 아시죠? 드러나 봤어요, 해밍웨이라고? 톨스토이 아시죠? 정신 돌아가지고 막 미치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기차역에서 이름 없는 거지가 죽었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톨스토이라. 내 사진에 불가능 없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던 그 나폴레옹. 철두고 난 뒤에 했는 말 아시죠? 나 나폴레옹은 이 센타 헤레나 섬에서 피부 암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구나.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철들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목사들 니체 정신 돌아가지고 태양 쳐다보면서 어둡다 하고 소리 지르다 돌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됐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뭐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뭐 때문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시큰 말이야. 그러다가 어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감옥 가야 되는.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뭐냐? 교도소 막 줄줄이 가는. 특히 여러분 알듯이 박정희 대통령. 부인 총 맞아 죽었지, 본인 총 맞아 죽었지. 그 사이 속에서 박지만 씨, 여러분 정상이라도 여러분 쉽게 말해 정신 돌 만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엄마가 어느 날 총 맞아 죽었는데 아버지도 총 맞아 죽었는데 이 일 속에서 자란 이 박지만 씨가 마약이라도 했으니까 살았지.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마약이라도 할 수밖에 되셨겠어요.
대통령 아들이 마약해가 되나? 여러분 같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더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되는 거죠. 그분이 자기가 원했나? 뭐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는데, 대통령 아들로 자라는데 이 정치가 쉬운 겁니까? 그 속에서 말이야 여러 가지 어떤 근무술술들, 음모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입에서 봤겠죠. 자기 부모님들이 어느 날 총살로 막 죽는데 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눈에 안 보는 흑암이 사로잡겠죠. 그 마약이라도 빠질 수밖에는. 그 마약에 빠진 게 아니죠. 그 마음과 생각이 상처란 걸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이 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요, 문화, 특히 여러분 막 영화를 많이 보신대요.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완전히 뭐냐 지금요 끌고 가고자. 저는 모든 영화를 딱 보면 열어 보입니다. 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과 딴 것까지 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딴 것이 어디요? 남입니까? 딴 것이 어디 됩니까? 북한입니까? 딴 것이 어디 됩니까? 스바냐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 스바냐, 스페인, 로마는 이 시대에, 미국은 이 시대에 로마고 이 시대에 땅 끝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라 생각합니까?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땅 끝이 어디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땅 끝이 어디 됩니까? 자 여러분 달리기 해봤습니까? 릴레이. 그러면 첫 주자가 빡 붙들고 땅 합니다. 딱. 그럼 띠가 어디로 오지요? 원래 출발했던 데로 옵니다. 맞죠? 저는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3단체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땅끝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들이 복음으로 바뀌는 날 나는 주님 재림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 저는 땅 끝이라고 봅니다. 지금 복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날 저는 주님 재림 오시지 않겠냐. 저는 거기에 땅 끝이라고 봅니다. 땅 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요 3단체를 가지고 지금요 유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요 복음을 막고 있고 복음 안에 다른 걸로 지금 완전 세계를 장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대 땅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복음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날 실제로 뭐냐 주님 재림이 오시지 않겠냐.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녀야 되지만 돌아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서 불신자 상태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인간 문제의 근본 12가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뭐 개인 이야기를 해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윤순분 집사 한번 물어보세요. 신바다가 무당하던 분 아닙니까? 그 신이 내게 임하기까지 그 신이 내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알고 예수 영접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가정이 어땠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순간순간 본인에게 지금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상한 감정과 우리의 뿌리 내린 것들, 우리의 각인된 것들,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게 복음 안에서는 진짜 축복이죠. 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윤순문 집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 안 하면 안 돼. 못 살아. 한 달에 한두 번 되게 반 힘들 겁니다. 제가 같이 안 살아도 압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세상을 보면서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게 세상, 아, 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그럼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이제 개인 전도.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또 오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개인 전도지만은요,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한계가 와요. 한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교회 시스템, 이 말은 뭐냐, 연합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같이 이제 뭐냐,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지속 시스템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에 불신자들이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남겨놓고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1부 예배 딱 마치고 준우를 불렀어요. 너는 오늘부터 조혁수하고 둘이, 정용민이 지금 응급실에 있는 정용민이 하루에 세 번 이상 찾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뒤지든지, 하나님 불러서 그 생명의 치유가 가든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 죽은 속에 있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다. 아직. 근데 우리가 이걸 머니 보고 있다는 자체가 죄다. 답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술이라는 게 빼기가 간이 굳어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두고 보고 있다는 자체가 죄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라. 그래서 너는 24시간, 이해는 뭐냐, 진짜 현장에 중독의 문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가라. 24시간. 그 알코올 문제에 죽었다가 알코올 문제를 헤매던 혁수 데리고 24시간 하루에 정용민한테 하루에 세 번씩 찾아가.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겠지요. 거기에 맡겨서 하고 퇴원하면은 가서 살아. 살든지 뭐. 24시간 집중해라 말이야.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하는 손에 있는 거고. 부터.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팀 구성을 해요. 팀 구성을.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여러분의 과거의 그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어떤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까? 나는 예를 들면 술이라는 거에 못 깨서 죽었다가, 나는 마약이라는 걸로, 나는 예를 들면 뭐 질병 가운데 있다가, 나는 어떻게 보면 또 이혼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부분들 속에 우리 지금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로 현장에 세상 문화를 뒤집을 때까지 가려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팀이 구성돼야 돼요. 구성. 팀이 구성돼야 돼요. 그 사람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속에 이게 시스템이라니까.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박성길 집사님이 지금 현장에 내가 볼 때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미션업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정신병원을 들어가니까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복음받은 사람 지금 교회로 지금 온다 말이에요. 교회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독치료 재활사역이잖아요. 중독.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전환 자체가 중요하지만 복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제자가 나와야 되고 그 현장에서 제속적인 말씀문들이 벌어주시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 안 시스템. 병원 안에. 그러면 환자는 언제든지 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은 병원하고는 끝입니다. 또 물론 병원에 퇴원한 사람이 다시 병원에 들어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병원 안에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의사나 간호사나 그 병원에 관계된 사람 속에 보험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신혜원이나 박성길 집사님하고 이 중독이라는 부분과 연계돼서 같이 갈 수 있는 병원이라는 부분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병원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뭔가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단체하고 병원이라는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같이 한번 인도를 받아봐라. 정신 환자, 정신 질환자들 우리가 만나가 찾아가 전도가 중요하지만 병원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오잖아 환자들이. 거기에 계속 우리가 만큼 보험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중독, 중독 부분에도 그래서 이제 뭐냐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미리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준우를 내가 신학교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총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압니다. 왜 아니냐? 원래는 압니다. 왜 아니냐?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현장 이해해야 됩니다. 현장에 정말로 뭐냐 복음 없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로 전도라는 부분을 맛보고 전도를 체험하고 가도 신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미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와 전체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현장만 제대로 확인돼 버리면은 또 우리 회복자 가운데서 전도자가 나와야죠. 다 전도자지만 전도도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을 한번 올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 보내기 전에 내가 현장 확인시키려고. 그 지금까지는 이미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지만은 이제는 뭐냐 제 밑에서 훈련받고 인도받는 평신도 가운데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신학신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면 흐름을 같이 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 이제 혁수도 지금까지 이제 뭐냐 많이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 것도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 뭐냐 따라다니는 걸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뭐냐 확인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뭐냐 알코올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간이 구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 정용민한테 가가지고 한번 내가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내 같은 문제 가운데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구나 많은 현장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붙어두리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시든지 여러분 때문에 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일단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그래서 제가 뭐냐 지금 한 해 동안에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위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심으로 그런 위원회끼리 자꾸 모여야 됩니다. 교도소 선교위원회, 교도소 선교위원회. 1년 한 번씩 그냥 헌신예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현장을 두고 매주 모여가 시간 날 때마다 모여가지고 그런 현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당연히 이게 나오죠. 이제 현장에 정말로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 넣을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됩니다. 요 넣을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전도 운동 현장을 지속해서 가야 되냐? 요거 될 때까지. 요거 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뭐냐 중요한 제자 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바울이 안 나갔다니까. 바울은 현장 캠프 안 나갔어요. 현장 전도 안 나갔어요. 바울은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지 난 뒤에 바울은 지역을 돌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팀 딱 구성하고 팀을 딱 보면 벌써 어디로 가야 될지 답 딱 나온다니까. 근데 어제 내가 연락 받았거든요. 정용민이 지금 뭐 응급실에서 지금 뭐 사경을 조금 헤매고 있는데 원래 잠깐 들어보니까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에는 모르겠어요. 생명 한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막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저런 알코올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런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중독사역 한다고 하는 우리가 저런 사람 하나에 뭔가 올인해가지고 붙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이게 웃기는 거다 이거는. 그 하나에 뭔가 막 가슴 담고 올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도 보고 살리라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안 담긴단 말이야. 그 말은 아직까지 내가 거기에 뭔가 마음 담고 확 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내 상태가. 그 눈에 보이는 부분. 정말로 뭐냐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역사기까지 그 되기까지 여러분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사람 최면에 자기 김주근 감정에 따라 말씀 잘 듣고 교회도 오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또 상황이 힘들면 또 영적 문제 속에 잡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준되면 안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 기준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라 돼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얼마큼 뿌리 내리냐. 그거 되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현장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진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서 사기꾼도 안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축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신자 상태 세상을 개인과 세상을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뭐냐 개인 전도 되게 돼 있죠. 개인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기능과 업을 가지고요. 여러분 개인 전도 경험해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당연히. 근본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숨겨진 문제. 감춰진 문제. 드러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요걸 보고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 그걸 한마디로 말해보면 운명이라. 운명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원적 운명, 가물을 타고 흐르는 배경적 운명, 이 사람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습관적 운명이란 말이야. 이 세 가지의 운명을 뒤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자격,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대지로 성취되신 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갈급하게 예비된 자는 이 복음이 듣겨지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인생 스토리를 준비해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나는 모르고 이런 가문의 성장 배경 속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혁수하고 준우하고 영미한테 가가지고 특히 혁수가가 영미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알면서 어느 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되거든 그때부터 이제 내 따라다니.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전체 눈을 열고 복음의 흐름을 속에서 내가 데려가고 지금 시간표를 이제 뭐냐 현장에 내보냈어요.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 전도 경험하고 그거 없이 지금 따라다니고 땀벗다가 붙는 목회자들 모임이나 아마 전체만 몇여 잘못 뜨가 뿌리면 딴 게 안 보인다니까 각인이 현장이 안 보여. 현장 갈 수 없는 상태 대뿐다. 현장을 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떠뿐다니까 뭔가. 제가 처음부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뭐냐 전체 흐름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냐 그 개인 시간표 현장에 맞게 제가 항상 현장을 내보냈어요. 그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과 함께 같이 팀을 이루는 거기 키멤버라. 그 지금 내 옆에 막 따라다니는 데 없어 내하고 같이 세계복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래가 강경호 내한테 처참하게 당했잖아. 처음에 뭣도 모르고 따라와가 철없을 때 따라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대구에 처문 전도사원 이래가 막 같이 계속 쭉쭉쭉 따라다니다 어느 날 내가 절로 가서 보내버리고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뭘 합니까 그거 애들 말로 뭐 왔다 하죠? 멘붕 멘붕 와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왜 대구 왔지? 이러니까 이제 딴 마음을 품어치지 시키고 언니 수아 아저씨 딴 데 꼽히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거하고 함께 가는 게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가려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현장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응답이 와야 함께 가수할 수 있는 거지 내 개인의 현장에 말씀 성취와 응답이 없으면 함께 가고 싶어도 함께 못 가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지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까? 함께 같이 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시고 함께 있으면 본인 각인 뿌리 체질 바깥부터 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함께 같이 안 있는데 똑같이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오늘 자 두고 보겠지. 그 말은 영미도 영미지만은 여러분 영미한테 가보면은 그 응급실 그 중환자실 병원 가보면은 그 영미 말고요 환자 쫙 있습니다. 또 영미한테 가르쳤다 영미만 만나고 오는 인간은요 진짜 돌대가리 비슷한 놈입니다. 24시간 영미 만나는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진짜 뭐냐 그 현장에 실제로 인도받으라 이 말이거든. 가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요. 하나님이 제게 현장으로 계속 문을 열어주셨다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부딪히니까 이 복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쳐다보면 자꾸 보이잖아요 이게. 이래 저희 가게 제가 있는 집 바로 옆에 조그만 가게에 술집이 생기더라고 어느 날. 또 여보 술집이 생기지? 이 여자 아줌마가 나이가 좀 됐는데 머리 쫙 기르고요. 보니까 스타일이 좀 예상스럽지 않아. 근데 뭐 안에 보니까 뭐 젊었을 때 사진 찍은 한데 보니까 아래로 막 까만 가죽 옷 입고 오토바이 딱 던진 사진 있는 거. 좀 나간 놈이지. 이래가 내가 그 아줌마한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병원에 내가 복음 전하던 사람의 남편이 간 경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병원에 내가 전달을 갔단 말이에요. 전달. 이 양반이 좀 사람이 좀 와일드해. 그치로. 건설을 하던 사람들. 근데 내가 딱 병원에 가니까 내가 와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서 예비 드리면 안 된다는 거네. 왜요? 이러니까 옆에 베드에 쉽게 말하면 조폭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눌린 거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싫어하니까 예. 여기서 떠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감 딱 잡았지. 왜 쪼는가. 그 우리 또 그나마 더 크게 소리 지르거든요. 괜찮아요. 하고 본인도 놀랬지. 앉혀놓고 내가 복음 설명했어요. 이 양반이 가만히 듣거든. 본인 생각할 때는 뭔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안 하거든. 이상하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폐혈증이에요, 폐혈증.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피가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이라. 근데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라. 누군가가 안아가지고 휠체어 앉혀줘야 화장실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보호자가 없는 거라. 근데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라. 내가 딱 갔지. 혹시 도움 필요합니까? 아무리 뭐, 자주에서도 오줌이 터지겠는데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아니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 목 내미지고 내 팔로 내 목 잡아라 하고 이래가지고 안아가지고 힐체 앉혀놔서 앉혀놓고 내가 보험 지냈지요. 알고 봤더니 스님 아들이라 아버지가 스님이라. 그런데 부인이 누구냐 우리 집 옆에 그 잘나가던 아줌마 그 양반이 부인이라. 그 부인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이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요. 이게 그리 연결되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서가서나 이 복음 운동하는 거, 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지금까지요. 그리스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좀 죄송한데 지금 여러분 쳐다보면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 가고 보내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는 게 다가잖아요. 그때는 내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고 그때는 돌아다녀야 될 시간표고 지금은 이제 누굽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고 내가 보내야 되는 거고 그 실제로 이제는 현장에 이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 전도잖아.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요거를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한다 이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여러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나 여러분이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뭐 이런저런 거 좀 알고 뭐 개사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 안 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불신자 생명이 안 살아나면은 여러분 가능하면은 뭐냐? 진짜 말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일을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왜? 당일 필요 없어요. 뭔 당일을 합니까? 당일을. 분명히 그리가 모임이 뭐냐? 하나님이 방향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희 교회 재정 우리 교회 다른 게 있습니까? 행정 아무것도 없는데 재정 궁금하시거든 직접 재정장부 보셔도 됩니다. 혹시 뭐 여러분이 이상한 걸 많이 보셔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교회도 멋대로 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보셔가지고 상처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교회 재정 선도 안 돼요. 교회 재정 모자란다 없다 싶으면 내 스스로 빚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했지 교회 돈 빼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건 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재정 장로님들요 재정 받고 있는 분들 뗀뗀한 분들이요. 내가 만약에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요. 제 마음이 어떤 겁니다. 나는 이제 사례비 안 봐도 돼. 그 말은 뭐냐. 사례비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사례비 안 올려줘도 돼. 내 밑에 있는 친구들 요 좀 말은 말로 똘마이들 야들 지금 시간표와 입장 그게 내 계속 고민되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나는 먹고 사는데 별 지금 문제 없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제 묵고 사는 부분에 염려될 만큼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묵고 사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야 묵고 살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앞으로 미래 속에 전도될 수 있을 지금 훈련받고 이 애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일일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도영이 내 방에 책상에 지 가방 올리라는데 보니까 가방이 좀 낡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가방 이거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 거 주기보다는 새 거는 내가 사 들고 와서 이제 한 개씩 주지만은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유일한 낙이라고는 그겁니다. 내가 뭐 룸사롱을 가겠어요? 내가 노래방을 가겠어요? 내가 뭐 먼지 타고 다니겠어요? 내가요? 지금도 한 번씩 뭐 룸 사는 것 같은데 한 번씩 가봐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은 현장이 여기. 한 번씩 가. 근데 가자는 놈이 없어서 못 간다만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시간 내가 한 가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이번 연말 회의를 내 거기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 10명 정도 쫙 불러가지고 한 명씩마다 옆에 딱 앉혀놓고 누가 확실하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음들을 사람을 붙이시는가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요. 정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나는 룸사롱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야 그분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있지. 복음 없는 사람이 그거 계속 가니까 복음 없는 끼리 만나가지고 계속 타락하잖아요. 실패하고 문제 오고. 그건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한 번은. 가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복음 들을 사람 놓을 때까지 복음 전할 때까지 들으면 가야 되지. 그래서 그 안에 제자 찾아서 세워서 이거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까? 이런 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런 팀이 묶여야 돼요. 팀이. 팀 구성. 그래서 일단 원래 안에 세워진 이원의 중심으로 올 한 해 세워진 이 시스템 중심으로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라. 교도소 선교위원회 회장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구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부분을 두고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을 두고 좀 계속 기도를 하시고 진짜 뭐냐 전대문을 한번 열어보라니까요. 할 일이 많습니다. 갈 데 많고. 그런 예를 들면 우리 박성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신병원에 지금 이제 가시는데 그거를 혼자 이렇게 지금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도 필요하지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혼회나 교회 안에 중독 재활이나 이쪽으로 관계된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부분에 연결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당연히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려 보면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함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함께 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팀이라니까요. 팀, 요 만남이라니까. 요런 만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사도행 1장 14절 같은 만남. 현장을 두고 진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팀이 교회마다 이런 팀이 막 구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 교회는 이런 전도 조직, 전도 시스템이 교회 안에 막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 조직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들어와서 여러분 딴 데 신경 쓰고 딴 이야기하고 딴 거 관심 갈 게 없어요. 진짜 뭐냐, 이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계좌.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인도받는 사람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사람 딱 쳐다보면 벌써요. 여기 쫙 보이잖아요. 여기 딱. 그래서 당연히 팀 구성이 딱 되면 현장 보인다니까요. 진짜 불신 현장. 정말로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3단체가 해결 못하는 그리고 뭐냐. 정말로 유대인 살릴 수 있는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들이 이 시대의 3단체를 지고 움직이는데 그들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로 와지는 문제는 답이 없어요. 3단체에 성공된 인물도 결국은 영적 문제 오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한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전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에 여러분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과 현장을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맞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제가 좀 전도를 이해하고요. 또 솔직한 말로 제가요. 전도라는 부분 속에서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쫙 보면서요. 제가 볼 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와 함께 같이 되어지는 세계복음을 알아야 되지 내 개인의 어떻게 보면 혼자 뭔가 아닙니다. 교회 그래서 뭐냐 전체를 살리고 현장마다 일어나게 만들고 정말로 뭐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미이 뭐냐? 이 예비된 사명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요 팀이 딱 구성되면은요, 요때 여러분 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이 이해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한 사람의 성령께서 팀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불명이 뭐냐? 인도받아야 가야 될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한번 해보시랄까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 이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셔서 구원하셔서 불륜 받은 축복된 이 교회 시스템만 이 축복을 다 놓치고 현장을 어떻게 산다 말이야. 현장 살리려고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셨는데 현장 살리려고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예비된 자를 파송하려고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 불러 모았는데 이 안에 여러분 눈 열면은요 현장 살리 팀이 다 구성돼 있잖아요. 이걸 다 놓치고 있는데 이걸 못 살리내고는 무슨 세계 보고 막.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세계복음을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 막 다니는데 교회는 힘들고 교회는 어려지고 그럴 법이 없어요. 정말로 개인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진짜 뭐냐 현장 이게 하나가 쫙 돼서 같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개인이 살면은요,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업에, 여러분 건강에,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예비된 사명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예비하셨다. 정말로 현장에 흙암 무너지는 역사. 열에 대야 여러분이 왜 훈련받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켜 왔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현장이 열려봐야 훈련 안 받으면 현장의 문이 열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열에 딱 됩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빠져놓아도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진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두고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인도를 쭉 받아보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전문별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의 그 계획을 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팀이 딱 구성돼요.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쉬는 시간이나 2부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끼리 팀이 구성되어져서요. 이런 부분을 또 주일 하루 만나도 한번 기도해보라. 제가 오늘도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새신자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고 그 불신자가요. 새신자와 함께 같이 교회에 탁 앉아있는 거 쳐다보면요. 그렇게 이뻐 보여요. 제 눈에. 오늘도 이번 게 세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족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새 신자가 훈련받고 양육받으면서 1차 합숙 갔다 오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시간표를 따라 현장에 불신자 전도가 된 거예요. 주변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이 예수 영접하고 온 거예요. 교회. 여기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신자. 뭔 말인가 알겠지? 김현정 의사. 알겠나 현정아. 그렇지. 그 어떻게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는 교회는 뭐냐? 불신자 전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전도되어져서 불신자가 제자로, 불신자가 중직자로, 그 불신자 중직자를 통하여 또 다른 현장에 지속적인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2015년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현장에 이 불신자 전도의 축복이 계속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이 일의 축복, 이 일에 서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불신자 전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그 현장의 지속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문화를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정말로 현장 살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사실 전도의 축복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진 멤버들이 전부 다 그냥이 아니고 눈을 열고 자세히 쳐다보면요 전부 다 뭐냐? 팀입니다. 팀. 축복이 다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쓸데없는 데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누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이 하나님 은혜 없어 죽고 있는 세상과 현장을 하나님 살리시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1년 만에 아들 둘이를 장가 보낸, 재벌도 하기 어려운, 1년에 결혼을 두 번이나 하신 우리 신수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김명진 장로님 그리고 우리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과 소원을 두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당은 많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현장은 3단체가 장악하고 현장은 복음이 없어지고 종교와 우상에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불신자 전도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불러모으신 이 제자들을 통하여 현장 살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